안녕하십니까. 저번에 이제 점프 스매시 이어서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댓글에 백이 되게 물어보신 댓글이 많아가지고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다시 찍게 됐습니다. 이제 동호인들의 제일 큰 벽이죠. 이제 백 클리어인데 좀 어려우시긴 어렵게, 왜냐면은 이 백이라는 게 손목 힘도 있어야 되고 팔꿈치랑 이제 손목의 힘이 같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되게 어려우실 텐데, 저는 처음에 백을 배울 때 이제 정석 백이 아니었어요. 제가 기존적인 백 그립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옆부분에다가 이제 면쪽, 이제 옆쪽 면 옆에 있는 면 쪽에다 백을 잡고 이건데, 이제 이 백 그립은 제가 알기로 동호인들이 잘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팁을 지금 여기서 줄 건데, 자, 여기서 백그립을 여기 면에다가 아예 엄지를 여기다가 대고 이 백그립이 정말 좋은 게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좀 갓 시작하신 분한테 좀 적응이 많이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엄지 힘으로 믿는 힘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백그립이 아니라 여기 이 백그립인데, 이 백그립으로 하면 오히려 더 나가요. 오히려 왜냐면 이 엄지 힘이랑 손목 힘이랑 더 팔꿈치 힘이랑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시 다시 자, 이건데 이 초보자분들은 이제 좀 팁을 주시다면은 이제 여기 그립을 좀 잡기 전에 이게 좀 힘드시다, 이제 이게 여기서 좀 힘드시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그냥 좀 엄지를 플러스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고, 그러니까 이걸 계속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이제 적응이, 이 백 그립이 적응이 될 때까지 이 걸로 연습을 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좀 백이 자신이 있어진다 그러면 서서히 여기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습을 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수가 이제 좀 구력이 좀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슬슬 넘어가세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잡고 계세요. 이렇게 그 잡아도 수비랑 이제 백이랑 이제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. 네, 팔이 오히려 더 안 아프죠. 왜냐면 엄지 힘을 더 플러스면은. 백 클리어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이게 되게 많은데, 여기서 힘을 막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. 이것도 똑같이 클리어랑 똑같은 거예요. 여기서 그냥 가만히 힘 빼고 있다가 임팩트 동안에만, 여기서 가만히 힘을 빼고 있다가 임팩트 동안에만 임팩트만, 임팩트 때만 손목만, 다시 손목만, 힘 빼고 있다가 임팩트 동안에만, 다시 이제 그 백그립 사용할 때 어떻게 제가 알려주신 대로 이제 백을 여기다 살짝 대보고, 혹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시나요? 아니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? 무릎 평소에 백으로 다시 아까 말했던 것, 이 백스윙이 이쪽에서 이게 아까 여기 포핸드 스윙처럼 이게 나올 스윙이 있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만큼 밑으로까지 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면은 여기서만 정해진 구간에서 여기서만, 네.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 스윙, 이것도 팔로우 스윙이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만, 약간 90도까지만 이 스윙이 올 수 있는 각도까지만 여기 있다가 힘 빼고 있다가 임팩트 시에만 이 엄지 힘으로 손목이랑 팔꿈치만 이렇게 꺾어준 거예요. 힘을 빼시고 순간에만 치세요, 순간에만.
나이스. 나이스. 근데 여기서 맞추시면 안 돼요. 여기서 맞추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공이 안 흘러. 이것도 클리어, 제가 말씀한 클리어 똑같은 거예요. 여기서, 그 위에서. 위에서. 예. 네.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하나, 둘, 아, 다시. 어, 나이스. 그거예요. 자, 다시. 어, 나이스. 그거예요. 자.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하나, 둘, 셋. 그 상태에서 좀 더 힘 빼고 그 임팩트 동안에만 좀 더 힘을 더 보세요. 그러면 더 멀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다시, 아예 빗 맞은 거 여기서 맞추셨죠? 다시. 하나, 둘, 셋. 다시.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하나, 더 위에서 쭉, 오케이. 하나, 둘.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, 정석,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석인 백그립은 이게 맞아요. 이게 맞는데 좀 더 이제 자신이 이 백그립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팁인데, 엄지 힘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면에다 갖다 대고 그다음에 손목, 팔 스윙까지 합해가지고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.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. 이제 이거를 댓글에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,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되게 댓글에 보니까 저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저를 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그 점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